북쪽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뻔히 보고도 월북이 아닌 위순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얼빠진 대응이고 나사가 빠져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빠진 듯 해이해진 군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 비공식에 참석한 어제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온갖 수모를 참아가며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란듯이 한방 먹인 겁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문제입니다.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전방 철책선 경계상태 둘러보고 고생하는 우리 청년 장병들 격려하고 오시면 안 됩니까? 탈북자 한 명이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전방 1개 사단을 뚫고 철책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사건의 주인공이 일당백의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 체조를 배웠던 일반인 귀순자였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CCTV에 다섯 번이나 찍혔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뻔히 보고도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얼빠진 대응이고 나사가 빠져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빠진 듯 해이해진 군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 기공식에 참석한 어제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온갖 수모를 참아가며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철도 연결 기공식 행사에 맞춰서 보란듯이 한방 먹인 겁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대응은 고사하고 유약한 말씀이나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문제입니다. 대화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는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총사라고 불태워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니 북한이 안하무인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맹국들은 시큰둥하고 국민 전체의 뜻을 얻기도 어려운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사이에 우리 군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항의 한마디 못하고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북한 스토커로 전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안보태세 해이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새해 들어 안보에 허점이 생겼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잡아야 정상 아닙니까?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전방 철책선 경계상태 둘러보고 고생하는 우리 청년 장병들 격려하고 오시면 안 됩니까? 무능한 국방부 장관 경질하든지 아니라면 불러다가 제대로 하라고 질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지난 4년 반이었지만 안보만큼은 꼭 챙길 것을 촉구합니다. 안보는 나라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인 5월 9일 밤 11시 59분까지도 안보는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시고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